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영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지금 야간 등산을 합니다. 또 오늘도 밤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저 야간 방송 제가 녹화 방송을 하잖아요. 좀 재밌게 좀 봐주세요. 그 닭거리 좀 못되게 좀 달려가지고 있어가지고 닭거리 좀 못되게 좀 달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. 그 사람 닭거리 못되게 해놔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어요. 찍은 거 한 번만 더 그래 되면은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음악을 넣고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또 안티다고 저는 신고하지를 않습니다. 이렇게 야간에 그 사람이 다니보지. 응? 다니도 못할 거라. 응? 야심한 밤에. 며칠간 참다가 자꾸만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제가 영상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좀 야심한 밤이거든요. 야심한 밤인데 야심한 밤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좀 재밌게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. 내가 중간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닭을 진짜 너무 못된 소리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며칠로 참다가 안 돼서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. 진짜 하도 너무 하면 또 뛰어야지. 근데 이름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. 이름까지.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까지 안 넘어갑니다. 저는 두 번째에서 딱 발견 딱 되면은 알 자리 없거든요. 재밌게 좀 봐주면 얼마나 좋노. 밤중에 다니라 하도 못 다닐 사람들이, 응? 밤에 다니라 가도 못 살아, 못 다닐 사람들이,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. 밤에 한 12시나 넘어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해서 올려주면은 참 너무 고생하십니다. 그런 말은 못한 만져.
설득는 닭거리나 달고, 일반인이 그럽니다. 이래 아침만 밤에 제가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하도 여러분들 같으면 밤에 못 다닐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저는 이렇게 다니거든요. 그래서 영상도 그렇게 많이 길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침대 하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영상은 제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모두 안녕, 빠이빠이.